2번 교훈을 적당한 방법으로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장이 4개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길어가지고 좀 분석을 잘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요거를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교훈을 전달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교훈을 주고 싶을 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안에 교훈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게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볼게요. From our earliest experience of narrative. narrative가 이 글에서 이야기라는 뜻이 될 거예요. 이야기, 우리의 최초의 경험들로부터, 근데 그 경험들이 begin, 시작하는데, with the stories,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이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our parents tell us.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 어릴 때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언제냐면, when we do something of which they particularly approve or disapprove. 여기까지 발을 묶어오면, 그 안에, 여기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한번더 발을 집어 넣어볼게요. of which는 전치사 관계 대명사에서 엄청 중요하죠? 그들이 특히, 그들은 부모님, approve, disapprove, 승인하거나, 승인 안 하거나, 되게 안 좋게 보거나, 좋게 보거나, 여기 오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원래 approve를 쓸 때, 혹은 disapprove를 쓸 때, 오브를 쓰면, 이거를, 이런 뜻이 붙어서, approve of로 끝나니까, of, 돼 있는 거를 앞쪽으로 뽑으면 of which가 되는 거죠. 그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항상 엄청 중요한데 왜 of가 나왔는가? approve or disapprove of. of가 원래 있었던 거를 앞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네요. 부모님이 뭔가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교훈을 담아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해주는 부모님이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최초의 경험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주어가 나오지 않은 거야. 주어는 어딘데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전체 문장에서는 우린 안다 이거 뭘 아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또한번더 콤마 콤마로 집어넣어줘. Without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 되게 복잡한 해석하는 이론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목적어 시작이라는 거지. Service have a moral and lesson. 이야기들은 어떤 교훈, 도덕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We are supposed to run.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a lesson 꾸며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닫아야겠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고 통합해야 되는, 우리한테 합체시켜야 되는 교훈, 이야기를, 도덕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긴 문장이었지만 다섯 줄이나 되지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요만큼이 목적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수식하는 부분. 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제시해 준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뭔가 해라, 뭔가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줄때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many of the stories we are told are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are told는 말하다를 당하는 거면 듣다로 해석하죠.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은 are carefully selected. 그게 주의 깊게 선택된 것입니다. To present particular picture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특정한 그림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되게 주의 깊게 선택된 것입니다. Rather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는 for precisely this reason. 정확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 엄마 말 잘 들어라, 일찍 다녀라, 부지런해라 이런 교훈들이 다 담겨 있을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교훈을 위한 의도적 주의 깊은 선택되는 것이다. Carefully selected. 이거가 3번 When young 이렇게 했지? 어렸을 때는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election. 여기는 좀 중요하네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여기가 that 이었으면 좀 더 쉽게 알았을 것 같아. It is our parents that 이렇게 가면 it that 사이에 있는 애를 강조해주는 it that 강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it that 강조 근데 강조되는 애가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who를 사용할 수 있어요. that도 되고 who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 해석한 다음에 바로 이거에 가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practice 연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동사로 써야 되니까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 어렸을 때는. 하지만 as we get older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따라 other institutions 다른 제도들이 including commercial interest 상업적인 이익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이 also by 또한 경쟁한다 to present particular lessons 특정 교훈들을 제시하기 위해 rather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는 by means of narrative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이야기의 수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의도적 선택을 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따라 다른 기반 예를 들어서 상업적 단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세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교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4번 Our educational systems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Our narrative forces of precisely distort 교육 시스템도 정확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말하는 힘, 단체입니다. 교육, 학교 같은 거 말하는 학교 같은 애들도 using language, 언어를 사용하는데 that is carefully selected 주의 깊게 선택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anything but neutral anything but은 but이 뭐뭐 제외하고 라는 뜻이니까 제외하고 아무거나 라는 뜻 이거 결코라는 뜻이에요. 결코 아닌 이렇게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이렇게야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중요하네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뭐예요? 이 이야기는 중립적이었으면 이런 측면 이런 측면을 다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교훈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 부분, 좋은 부분, 혹은 말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골라낸 거기 때문에 이걸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I want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주의 깊게 선택된 언어를 사용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힘의 집단이다. 뭐가? educational system, 교육제도 다른 기관으로 부모님이 어렸을 때 했는데 점차 다른 걸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다른 데가 바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교육체계 교육체계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데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제시하는데 인도적 선택을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 전체를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선택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교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주로 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여러 단체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넘어가요.